방송은 오늘이요. 3월 8일 수요일에 헌법재판소가 3월 10일 금요일에 탄핵 심판 선고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일정이 지금 이제 눈앞에 오게 된 거고요. 물론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과 국민들이 예상했던 바로 그 날짜죠.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을 피하고 3월 10일 날 발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부터 전국이 술렁이고요. 뭐 박사모 같은 데서는 뭐 몇 박 며칠로 혼자 앞에서 지금 뭐 시위하겠다라든지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어제 이제 그 원래 어제 발표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 발표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예정 한 적도 없었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스케줄대로라면 어제 했을 것이다 근데 안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뭔가 이상한 낌새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어제는 한 시간 만에 끝났죠. 평의가 한 시간 만에 간단하게 끝냈던 것 같고 다른 분들이 의심했던 거와는 다르게 제가 보기엔 어제 한 시간 만에 대충 결론을 냈고 더 이상 뭐 격론이 오고 갈 것도 없었고 한 시간 안에 다 결정됐고 그리고 오늘은 나와서 세부적인 일정 조율들을 하고 근데 모양새 좀 빠지니까 한 2시간 반, 3시간 정도 끌고 자 근데 정말 재밌는 게 하나 나왔죠. 네. 우리 예전에 그 우주의 기운이 도왔다고 한 그거 비슷한 것 같아요. 탄핵안 불참자가 한 명이었고요. 탄핵안 찬성한 의원이 234명 탄핵안 반대한 국회의원이 56명 이렇게 해서 1, 2, 3, 4, 5, 6이 완성되고 있어요. 네. 그다음 탄핵안 무효 투표가 7개. 탄핵안을 발의한 날이 8일. 탄핵안을 가결한 날이 9일. 그리고 탄핵 선고한 날짜가 10일. 탄핵 선고 시간이 11시. 그리고 하나 더 있죠. 12라는 숫자가 박근혜 구속. 박근혜 구속 12일? 아, 12일. 죽이는데. 근데 좀 무섭지 않아요? 이런 거는. 소름 쫙 돋아요. 뭔가 숫자를 연결시키고 막 억지로 만드는 느낌이 아니고 뭔가 진짜 우주의 기운이 막 도와주는 그런 네, 느낌. 이거는 진짜 하늘이 도와주는 피할 수 없는 운명, 숙명. 이게 어떻게 보면 그 헌재에 계신 재판관들이 복선을 깔아주신 게 아닌가. 이게 두 시간 동안 사실 뭐 할 얘기가 그렇게 많이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많은 혐의 중에 하나만 문제가 있어도 이거는 인용이 돼야 되는 탄핵소추 재판인 건데 이 우주의 기운을 이어서 어느 숫자를 맞춰야 이게 그 아하. 고민을 하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10일 11시로 맞추기 위해서 2시간 반 동안 고민을 하셨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짜로? 자, 그러니까 어쨌든 그 선고가 TV로 생중계될 예정이고요. 그때 그 통합진보당 해산 때도 생중계됐었고요. 그 생중계되면 이제 11시가 딱 되면은 헌법재판관들이 입장을 딱 하고 네. 선고가 어떻게 내려질지를 뭐 대충 말씀드려보면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하고 강일훈 주심재판관이 일단 결정문의 결정 이유 요지를 일단 읽고 난 다음에 심판 결과에 대한 결과가 먼저 나온 뒤에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이러이러한 이유로 몇 명이 투표를 해가지고 뭐뭐 됐다는 결과가 일단 나온 뒤에 그렇게 나온 이유를 주문을 굉장히 길게 읽습니다. 그 통합진보당 계산 때도 계속 길게 읽잖아요. 이것이 11시에 시작을 하게 되면 한 30분 정도는 국회 소추위원회 주장 그리고 여기에 대한 그 박근혜 측의 답변 그리고 헌재의 판단 이걸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결정하는 이유를 읽게 되는데 이게 약 30분가량 걸린다고 해요. 그렇게 되고 나면은 주문에서는 그 주문에 대한 이야기는 더 길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사실상 11시 한 10분 안에 탄핵 결과에 대한 이야기는 결론적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판결 선고한 이유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랑은 다르게 누가 인용을 또는 기각을 의사표시를 했는지가 다 결과가 이렇게 공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나오고 있는 게 8대 0 설. 8대 0이면은 기각에 대한 8대 0은 사실상 없을 거라고 보는 것이고 인용에 대한 8대 0 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사실은 어떤 신변의 위협이 있을 수도 있다. 헌법재판관 정도 되시는 분들이면 기본 경찰들이 경호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신변의 위협보다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최고의 법관 지위와 비슷한 헌법재판관을 지내면서 대대손손 남길 수 있는 오명을 남기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도 기각 의견을 내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헌법재판관들이 주문을 낭독을 할 때 이러저러한 이유로 피청구인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한다라고 문장을 매듭짓든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라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러면 이게 마무리가 문장이 마무리되고 끝나는 것과 동시에 모든 그 헌법재판에 관련된 부분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각이 되면 그냥 박근혜가 다시 본관으로 나오든 아니면 자기 침대에서 직무를 보든 또 직무를 보는 거고요. 인용되면 바로 끝나는 거예요. 대통령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면되는 즉시. 이거는 국회에서 송달을 보내고 그랬던 절차는 있었지만 헌법재판소에서도 재판이 끝나면 송달 절차는 밟아요. 국회 청구인, 피청구인, 그다음에 관련 법률단체, 법정단체, 국무총리실이라든지 각 장관, 부서 이런 데로 다 보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그 요식행위이고 참고하라는 내용이고 재판소에서 끝나는 순간 모든 절차는 다 끝나는 겁니다. 탄핵 심판 일지를 보게 되면은 우리들이 앞으로 평생 기억해야 될 날짜 중에 하나일 거예요. 12월 9일. 네. 12월 9일 날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요. 그다음에 12월 달에 탄핵 심판 준비 절차라는 것을 거쳐서 1월 달 3일부터 1차 탄핵 심판 변론 기일, 2차 변론 기일을 거치면서 9차까지 끝낸 게 1월 달이었고요. 1월 말일 날 박한철 소장 퇴임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날 이정미 재판관이 권한대행으로 선출됐고요. 다음에 2월 달에 변론 기일이 심리가 진행됐고요. 그리고 나서 2월 26일 날 이제 그때 얼마 전에 기억들 나시겠죠? 27일까지 마지막 나와서 변론할 기회를 주겠다 했는데 결국 26일 날 박근혜가 나오지 않았고요. 27일 날 최후 변론을 했고요. 그다음에 28일 날 비공개 평의를 돌입했고요. 그러니까 선고 전에 최종 변론 기일에서 2주 동안 평임이 평결을 계속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방송은 오늘 3월 8일 날 탄핵 심판 선고일을 최종 지금 지정하고 공표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내일 모레 대망의 3월 10일 날 결정문이 나오게 되는데 아 그날 아침 11시에는 웬만한 모든 국민들은 다 TV 앞에 있겠군요. 그렇죠. 또 우리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도 광화문이나 헌재 앞으로 가지 않을까 가서 그 현장의 모습을 보고 그 감동을 느끼고 싶어서 나갈 것 같아요. 저도 그 감동을 한번 정점을 찍어보고 싶거든요. 그러시면요. 금요일 날은 웬만한 패널 분들은 우리 방송실로 나오시죠. 같이 보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헐. 아, 헌재 앞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아, 저는 그날 또 방송이 있어가지고요. 아, 움직일 수가 없어서. 제가 국회에서 12월 9일 날은 만세를 부르면서 그 감동이 어쩔 줄을 모르고 눈물을 흘렸는데 아, 정말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미국에서 방송 듣고 있는 내 친구 돌돔하고 통화하다가 눈물이 나는데 헌재 앞에서는 아마 어머니하고 통화를 하면서 울지 않을까. 저분 갱년기네. 맞아. 좀 작은 일에도 감동 먹고 울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호르몬이 맞아. 지금 여성 호르몬이 막 차오르고 있고만 아, 보니까. 그런 거야? 아니 근데 이게 이제 이틀 전인데도 막 심장이 쫄깃쫄깃해지면서 어, 그렇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내일 모레 당일이 돼서 막 9시, 10시 이러다가 11시에 딱 읽기 시작하고 야,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야? 이러고 있으면 정말 회사에서 몰래 유튜브 보실 거죠?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아니죠. 그때 되면 그 회사는 대한민국 국민 아니에요. 그날은 그쪽 회사 분들도 TV 볼 겁니다. 그 업무 못 봅니다. 업무를 어떻게 봐요? 업무 보다가는 실수예요. 근데 그 대통령 탄핵 뭐 그런 거 중요해? 일이나 해? 할 업주 사장 대표가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 분들도 다 박사모 집회에 나가죠 그날은. 그런 분들도 결과를 지켜보실 것 같고요. 네.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어떤 입장이든 간에 박근혜가 설마 자기들 논리에 의하면 탄핵 인용이 되겠어? 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 TV를 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일단 기각되는 경우는 상상하지 말아야 되지만 혹시나 만에 하나 0.1%라도 기각이 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박근혜가 복귀를 하면서 연설문을 미리 준비해 놓을 거예요. 기각될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연설문을 대국민 담화문. 복귀하면서 이제 뭐 그간 국민 여러분께 죄송했지만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결을 받아서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됐다. 뭐 이렇게 그렇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박근혜 쪽이 굉장히 많은 기세 등등을 올릴 거예요. 종편들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결국에는 헌재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인용할 만큼의 중대 범죄 사유가 뭐 인정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실드를 치겠죠. 그러면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분노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 주말에는 광화문이 아니고 광화문에서 저기 영등포까지 모든 노력을 꽉 차게 되는 시위에 나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금요일에 그 시간에 헌재 앞에 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갑자기 아니, 불안하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도 그 제이네비님도 그랬고 심장이 쫄깃쫄깃한 이유가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진짜 그런 이유가 지금까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판결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이명박근혜 그렇죠. 9년 동안 거의 한 10년 동안 그렇다 보니까 혹시 너무나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못되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 때문에 그런 거고 정상적인 나라라고 하면 불안해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사실은. 맞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헌재가 뭐 정치재판하고 있다는 식으로 비판도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헌재는 정치재판할 수밖에 없는 곳이라고요. 무슨 말이냐. 헌법 자체는 이념만을 담은 곳이에요. 대책으로 보면. 그 이념을 받아서 법률을 만드는 거라고요.
근데 어떤 법률은 헌법을 위반한 것 같아요. 그걸 위헌이라고 하죠. 그 위헌을 다뤄주는 것이 헌법재판소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민에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거기에 굉장히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이 위반됐다라고 국회가 탄핵을 해가지고 헌법재판소로 이거 결론 내달라고 보낸 거 아니에요. 위헌이 아니냐. 그러니까 결론은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받아가지고 이미 박근혜 대통령 자격이 없음을 결정해버린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헌법에 대한 판단을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헌재가 있기 때문에 그 헌재가 우리가 박근혜를 쫓아낸 것이 맞는지 틀린지만 확인해줘 이거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헌법재판관들이 국민한테 뽑힌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은 뭐가 중요하냐면은 국민을 위한 민주공화국으로서의 가치를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그 헌법을 해석하는 헌재기관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박근혜 이 사람은 헌법 정신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국회를 통해서 탄핵을 시킨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거기에 기각이나 각하 의견을 낼 수 있는 헌법재판관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제가 보기에 완전한 이 사회에 살고 있지 않은 4차원에서 온 사람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심장이 쫄깃쫄깃해지는 이유는 그 통합진보나 해산 같은 것에 받듯이 당연히 그거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바로 지금 이 헌법재판관들이 해산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혹시나 그런 국민의 민의를 받지 않고 그냥 뒤집어버릴까 봐 겁나는 거거든요. 그거예요, 그거. 그런데 우리가 그 통합진보당 해산권은 굉장히 마음 아프고 이거 분노가 또 차오르는 얘기지만 상황을 보실 줄 알아야 돼요. 그때는 저폭정에 속절 없이 그 엎드려 있던 국민들이 엎드려 있고 모든 언론들이 통합진보당을 악마로 몰아가던 시기고 많은 국민들이 그러려니 했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헌법재판관들도 해산 결정을 내리는데 그렇게 큰 부담을 느끼지 않았던 것 같고요. 물론 압박도 있었겠지만 그런데 지금은 헌법재판소가 천길 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 격이라고 봐요. 거기에서 기각 결정을 내리면 뛰어내리는 거거든요. 그 이후로 국민들이 뛰쳐나와서 소리 지를 거를 헌법재판관들 8명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헌법재판소도 없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절대 감당 못할 것 같고요. 헌법재판관들은 정말 시대의 흐름을 읽고 거기에 따라서 판결을 내리는 것 같아요. 가장 국민의 여론에 민감한 것. 그렇죠. 네. 어디가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느냐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들. 그러면 그러니까 통합진보당 해산에서 파워를 그 당시에는 청와대가 쥐고 있었다. 그렇죠. 눈치를 안 볼 수밖에 없다. 그렇죠. 정말 잘못된 판결이고요. 이분들은 그 판결에 대한 속죄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민의를 받아서 판결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언론들은요, 이제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화 시켜놓고 기각될 경우에 뭐 박근혜가 다시 복귀하는 거 뭐 그 이상 뭐 더 있겠어요? 정치권에서는 책임 공방 같은 게 엄청 오고 가면서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정말 입지가 줄어들 것 같고요. 야당은 국민의 민의를 받아가지고 극렬하게 저항을 하면서 그래서 정권교체 시켜달라고 호소를 할 것 같고요.